굿데이 LA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저희 오자마자 스튜디오에 앉자마자 지갑을 여셨던 두 분이에요. 리저널 센터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곧까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분입니다. 센 가브리엘과 포모나 리저널 센터에 계시는 아모스 변 모셨고요. 오늘 그 옆에 굿데이 LA에 처음 방문해 주시는 특별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시소 커뮤니티, 시소 빈스 앤 커피의 샘 윤 대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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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지갑에 1불짜리도 없는 변성욱입니다. 네, 저는 20불 있었습니다. 20달러짜리 지폐 있었어요? 델몬트가 없네요. 아, 델몬트가 네. 없고. 대표님은 다르시네요. 대표님이랑 우리 중엔 20달러짜리가 유일하게 있었어요. 저는 아. 5달러짜리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셨고 우리 아모스 변께서는 우리 아모스 변님께서는 오랜만에 굿데이 LA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달 만입니다. 네, 우리 봄에 예. 조금 쌀쌀할 때 만나고 예. 이제 한여름이 되었는데 인사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올 여름에도 여전히 살 빼겠다는 다짐으로 여름을 시작한 그리고 여전히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 4월, 5월, 6월 달에 정말 많은 행사 다녔고요. 네. 다니면서 리저널 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의사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발달 장애는 리저널 센터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와, 방송인 그렇죠? 아니 오시자마자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두 분의 모습을 저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카메라 필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얄쌍하게 나오게 필터는 없지만 여름에 다이어트 시작하면 가을 땡스기빙 때 조금 홀쭉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올해 시작하면 한 4년 뒤 여름쯤에는 이제 좀 나지지 않을까. 언젠가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아니, 그럼요. 예. 우리 처음 나와 주시는 우리 샘 윤 대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샘 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소 커뮤니티즈라고 해서 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한 지 이제 3년 된 네. 3년. 예,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 대표시군요. 아직 어린 단체입니다. 네. 아니 두 분이 굉장히 좀 친해 보이세요. 어때요? 어떤 계기로 두 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몇 년 된 사이인가요?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 언제부터 아셨나요?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발달장애 관련 리저널 센터시고 또 성인 발달장애들의 직업 교육도 훈련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친하셔서. 대표님이 그 전에 계시던 그 한미 특수교육센터라고 있어요. KSEC. 거기에 제가 이렇게 가서 그 얘기도 나누고 또 리저널 센터도 또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할 때 거기에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셨었나요? 그때? 아웃리치. 예. 그래서 그때 만나 뵙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실 때 제가 저 리저널 센터랑 연관되는 부분들을 계획하셔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튼 열심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말만 했고 이쪽 대표님께서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단체로 만들어내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오, 예. 그래요. 예. 두 분은 아주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얘기. 일방적. 본인은 좋은 말만 하신 것 같은데. 그니까요. 아까는 네. 아웅다웅 하시더니 지금 갑자기 칭찬을 하셔서. 아니, 방송하는데 생각해야죠. 아니 아모스변 우리 커뮤니티 아울리지 스페셜리스트는 몇 번 우리 굿데이 LA에 나오셨으니까 리저널 센터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오늘은 샘윤 대표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시소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시소 커뮤니티즈 아까 살짝 설명은 하셨지만 언제 설립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주된 목적이 무엇인 단체인지 소개 좀 저희는 부탁드릴게요. 팬데믹이 네. 한참일 2021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는 대부분의 무슨 단체들도 문을 닫고 회사도 문을 그러니까요. 닫아야 되고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 이런 비영리 단체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특히 성인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정말 딱 3년 됐어요. 그때 제가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물론 네. 우리 옆에 계신 에이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지만 저를 가장 움직였던 거는 팬데믹 시기에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네네. 제가 그냥 저랑 같이 지내던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을 이제 부모님하고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하고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요즘에 아우 힘든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답답해서 참 힘드네요. 그랬더니 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거기서 왜? 아니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게 당연한 거였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우리 애들 다 크면 학교 갈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러면 뭐 친구도 없고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는 일이 너무 일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큰일이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에이머 선생님이 저의 어떤 49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분들의 저에게 주신 말씀이 52를 만들어서 100이 돼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좀 머리가 띵한 말씀이세요. 네. 우리는 팬데믹 때 진짜 다 정말 그 정도만 달랐지 다 우울했듯이 팬데믹이 참 힘들었던 시기인데 발달장애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늘 평생 그렇게 지내셨구나. 아마 지금도 에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걸 아마 잘 보시면은 많으실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면 학교를 보내고 어느 교육기관에 맡겨서 그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성인이 되면 진짜 어디 보낼 데도 네. 없고 그래서 팬데믹 때 만들게 되셨군요. 그 커뮤니티 시소 커뮤니티즈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카페라고 들었어요. 네. 이름이 시소 빈스 앤 커피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요 카페 시소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카페를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첫 프로젝트가 왜 카페였는지. 사실 저희는 카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네. 전혀 없었고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성인이 된 분들한테 또래들이 하는 것 중에 뭐 대학을 간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쵸.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까 어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직업 교육을 한번 해보자. 직업 교육. 네,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런 취업의 기회를 드려보자라고 해서 교육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럼 교육이 끝나면 어딘가 취직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무엇이 있을까 네. 고민을 해봤는데 미국에는 사실 마땅히 벤치마킹을 할 만한 모델이 없었고요. 한국에는 커피숍이나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길래 그렇다면 우리도 커피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커피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교육을 해서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뭐 서티피케이트도 받고 다 했지만 네.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다 이제 갖춰졌는데 다 갖춰졌는데 알바 막상 이력서까지는 받아주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네. 거기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할까.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고 어떤 걸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 했는데 막상 다 했는데 거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좌절을 네.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샵을 오픈을 하자. 아 예. 네. 그래서 샵을 오픈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부에나팍 비치길 선상에 있는 시소 빈젠 커피입니다. 저는 사실 그 우리 아모스 변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 덕분에 이런 카페 시소가 있다는 거를 들었지만 사실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저는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핫한 카페들 LA 카페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거기에서 시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용은 사실 뭐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카페다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커피가 맛있고 뭐 너무 예쁘고 이런 것들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시소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한국말이네 시소 뭐 한국 사람이 하나 그냥 이 정도로만
것만 알고 있었는데 발달장애인이 하는 카페라 그래서 전에 듣고서는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거기가 거기구나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 일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10명, 10명 있습니다. 저희 부에나파게 10명 있어요. 네. 나이대는 그러면 20, 30대? 대부분 네. 10분 중에 7분이 20대, 그 다음에 3분이 30대 그렇게 지금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 카페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다 따시고 훈련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정도 2년. 네, 웨스코비나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네. 저희가 카페를 오픈을 해주셔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일을 했었죠. 한 2년 정도. 네. 그리고 저희 시소가 주는 서티피케이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반인들 우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게 근데 그게 뭔데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저희 수업을 마치신 분들한테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SCA 서티피케이트를 딸 수 있도록 클래스도 오픈하고 이분들이 정말 시험을 다 패스를 해서 서티피케이트도 받으셨거든요. 오. 근데 그런 서티피케이트이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자랑스럽고 이거, 나 이거 있어야 하면 오케이 그냥 그쵸, 믿고 쓰는 직원 네. 근데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그것이 있어도 너는 장애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레이블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저희가 계속 트레이닝을 해왔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었구나. 저희는 커피숍이 네. 물론 빈도 저희가 정말로 최고급 빈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로스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로스팅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빈을 프레시하게 해서 저희가 네. 드리기 때문에 커피가 맛있는 거지 네. 장애인이 했기 때문에 맛있는 커피숍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우리 아모스변 님께서는 방문을 해보셨죠? 아 그럼요. 어떠셨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필요한 그 뭐라 그럴까 내용들을 아주 네네. 좋은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도 그래서 그 마음에 참 이게 좀 더 많아지고 또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이게 돼야 그럼요. 되거든요. 한두 번 이렇게 어떤 센세이션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반짝했다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큰 상처도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좀 한국에서 또 벤치마킹 하셨다는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또 미국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운 신드롬 있는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하이어를 하고 또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시소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어요. 제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볼 때 찾아가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능력이 돼가지고 어떤 그런 절차나 아니면 자격증 같은 거를 받는 분들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일반 거기서는 잘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취업 자리까지도 마련해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장애와 연관된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바리스타로 또는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떤 한 직책을 잡고 이렇게 혼자가 자기가 100% 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저희 리지널 센터에서는 이런 취업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 프로그램이라고 네. 성인 데이 프로그램 22살 이후에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스쿨 디스트릭트로 하고요. 22살이 돼가지고 데이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갔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어떤 하나에 집중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애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하이 펑션일수록 갈 수 있는 만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쟤들이 보통 일반 장애라 그러면은 이분들도 비즈니스를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한두 사람의 또는 몇 사람의 또는 어떤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꾸미면 오히려 더 안 좋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특화된 부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동양 분들,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쪽 분야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이제
특화되고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장소고, 또 거기에 또 안 그래도 한국 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니까 저도 가면은 네. 늘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만나요 거기서. 그래요 그래요 어떤 네. 분들? 뭐 다른 지역에서 제가 알던 분인데 아. 뭐 커피 맛있다고 오신 분도 그러니까요.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분도 장애인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가서 뵀더니 그분은 또 그런 좋은 의도로 여기 와보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이게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의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한인 중심의 어떤, 그래서 커뮤니티의 발달 장애와 또 그런 잡트레인인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분이 아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럼요. 단체로 오. 좋은 그 카페로 잘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죠. 예. 그러니까 커피 맛있는 집으로 유명하다니까요. 커피 진짜 맛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네. 또 제 슈퍼바이저 네. 세아 곤잘레스라고 저희 슈퍼바이저인데 네. 그때 와가지고 뭐 또 축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커피도 마셔보기도 하고 또 커피빈을 사가지고 가져가서 자기가 또 자기 집에서 또 만들어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오. 여기는. 그러니까 제 슈퍼바이저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또 이제 그 골메이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를 마셔도 보다 보니까 일반 커피 가서는 커피를 마시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뭐 별다방이라든지 뭐 이런데 것들이 너무 그 특화돼 있고 너무 좀 그 맛도 안 좋고 그런데 시솔 와서 너무 좋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 가봐야 되는데. 아 좋죠. 네, 네 위치가 어디라고요? 저희가 부에나팍에 있고요. 네. 부에나팍 비치길에 커머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5번 비치 바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소스몰에서 한 2분 정도 북쪽으로 있어요. 네. 시소 빈스앤커피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야월님께서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두 분과 단체 존경과 적극적인 응원을 보낸다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들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랑도 좀 듣고 싶고 네. 오늘은 센 가브리엘과 포모나 리저널 센터에 계시는 아모스변 커뮤니티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시소 커뮤니티즈 시소 빈센커피의 샘윤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단체가 많아야 진짜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우리 윤상님께서 일본에서는 치매 노인분들로 꾸린 식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그렇게 하다 보니 인지능력이나 치매가 어느 부분 개선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 진짜 그리고 다른 분은 더 많은 지지와 기부를 보냅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바뀜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스스로 좀 뭔가 일을 하고 난 전후가 좀 달라 보인다? 나도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그거는 아마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그쵸. 피드백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오, 그럼요. 우리 애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새로운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일일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그렇죠. 희망을 갖게 되신다는 거는 몸이나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부모님들이나 이런 가정이 일단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큰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네.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오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부모님들은 당연히 우리 애는 못해. 이런 거 못할 거야. 그냥 우리가 네, 해줘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더를 해준다든가 네. 뭐 형제 자매가 오더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살아왔던 거죠. 근데 저희한테 와서 커피 일을 하고 네. 샵에서 일을 하면서 캐셔도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들이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문을 다 받고 어느 날 식구들끼리 이제 식당을 갔는데 엄마 내가 오더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 얘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애가 오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런 기적이 생긴다. 얘네들이 오다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오더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얘네들이 직접 오더 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를 배웠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드리고,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 모터 스킬이나 이런 집중력이나 이런 게 참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나 일하러 가야 돼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 나 커피 만드는 거 배웠으니까 엄마 아빠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릴게요 뭐 이런 말 하는 게 참 너무 감동적이다. 네. 네. 본인이 감동을 더 받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네. 네, 제가 뭐 두 분 다 감정을 추스리도록 저희들 그 리저널 센터에서는 저희들이 Employment First Policy 그래가지고 모든 저희의 프로그램들은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게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발달 장애를 갖고 있어 성인이 됐는데 이때까지 내가 만나던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돈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지만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자꾸 시키는 사람들만 봐왔던 거죠. 그죠? 그런데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또 프로그램들이 학교 가서도 그렇고 방과 후에도 리저널 센터에서 또는 다른 리소스를 통해서 받는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때는 되게 수동적인 거죠. 우리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적극적인 또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를 뭔가 하게 됐을 때 오는 그 자존감의 상승과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 그럼요. 우리 애들을 누가 돌봐주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진일보 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취업이라는 게 또는 이런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또 그걸로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들이 취업에 관련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딜러에서 일을 하기로만 한다. 그러면 딜러가 돼서 사람들을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어떤 부분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70% 이상 되게끔 되는 기술 분야를 찾아서 그걸 받추게 하고 그다음에 뭐 페이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거기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그 인턴십 피를 내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부모님이 더 이상 서포트를 하기 힘들어졌을 때 또는 우리 자녀가 우리가 저희는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 그 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한 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최대한도의 포텐셜, 최대한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뤄나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앞에서 모든 커뮤니티가 돕는다. 그 커뮤니티 안에 이제 시서 커뮤니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는 어디만 보내면은 이것 때문에 비헤비어 때문에 못한대요. 뭐가 안 돼서 못한대요. 하다가 점점 이런, 그럼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업 자체를 취업 자체를 되게 부정시하게 되는 그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환경들이 많아지는데 시소 커뮤니티가 지금 아주 한 일 중에 정말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이 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바꾸고 거기서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점 많아져야 되고 점점 잘 돼야 되는 거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체인점들이. 예.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할 때 MC께서 하신 말씀이 20불짜리가 몇십 배 몇십만 불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여기 있는 에이모 선생님한테 주셨으면 분명히 어디 가서 짜장면 사드셨거나 아니 델몬트부터 찾아야죠. 델몬트 네, 그거를 그 가치를 아는 분들에게는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하실 일들은 정말 많고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저는 발달장애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가 돈 벌어서 부모님 용돈 드리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수 있다는 거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지혜님께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고 장애 있는 분들은 항상 사회에서 좀 소외되는 것 같은데 복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사회에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네. 참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져봤자 할 수 있는 거는 미니멈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바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 또는 누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정말로 필요한 것들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세금으로 제가 낸 거를 갖고 활용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되긴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시소 커뮤니티 같이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벤더가 되기 전이지만은 이런 어떤 다른 자원과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역할로 그런 것들을 메꿔주고 또 그런 모를 통해서 우리의 발달장애 갖고 태어나신 분들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 다 새로운 자기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실제로 살면서 뭐 가치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용돈을 달라고 하던 친구가 돈 벌어서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건 저는 이게 이제 좋죠. 정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제가 늘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무언가 우리 발달 장애라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어떤 뭐 더 잘 배우고 더 나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중 과세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살기도 버겁고 여러 가지로 챌린지가 많은데 나는 정말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자폐라는 진단을 줘놓고서는 나부로 바꾸라 그러는 게 그거보다는 저희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바뀔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더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다른 분들을 장애를 네.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장애가 갖고 계시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됐을 때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함께 사는 또는 같이 지내고 같이 어울리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는 우리는 점점 그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랑 어울리려고 안 하니까 이렇게 시소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가 포인트예요. 네, 제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건 내가 뭐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사는 게 뭐가 없을까? 내 마음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 불쌍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때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를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발달장애 그 자녀를 두신 그 송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발달장애 갖고 계신 분들을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판단해주는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달장애를 갖고 대한 분들, 있는 분들을 대하는 우리 교회의 태도가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게 그분의 지론이고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98%의 사람들이 어떤 내가 인생 잘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하는 거를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정말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로 지표로 삼으신다 그러면은 참 좋은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꿈을 한번 꿔봅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대단하게 보기보다는 편견 없이 보는 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대단하시지만 너무 예. 대단하게만 보는 거 아니라 예. 좀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쵸, 생각이 좀 시작이죠. 듭니다. 잘 이해했나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걸 이해하시고 또 제안해 주셔서 제가 아무튼 마음이 기쁩니다. 고객분들의 좀 피드백도 좀 궁금해요. 시속 빈센 커피를 오신 분들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이제 커피 맛있다고 해서 갔다가 발달 장애인들이 하는 카페네라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고객분들의 피드백이나 어떤 그 리액션도 좀 궁금한데. 뭐 이제 옐프나 이런 구글 리뷰 네. 같은 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왔었어. 네. 한데 보니까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소 빈센 커피를 만들 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손님들 보고 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두 번은 예의상 한번 와줄 수는 있지만 세 번 네 번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맛있는 커피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 드려야 그렇죠. 이게 정말 맞아. 손님이 오시는 거지 누군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하게 도와주는 건 한두 번. 근데 정말 옐프나 이런데 정말 커피가 맛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네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써주시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손님들도 장애인이 일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할 거야, 뭐가 이상할 거야, 맛이 없을 거야, 뭐 좀 느려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지시는 거죠. 네. 그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돕는 마음으로 가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근데 네. 커피가 맛있어서 가면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커피도 맛있고 네. 뭐 대표라는 사람도 친절하고 뭐 그러면 이제 도장도 두 개씩 찍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앞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서 맨날 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아 도장 찬스 안 되나? 안 되더라고요. 시소 커피 빈센 커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 듣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샘윤 대표님 근데 우리 같이 나오신 리저널 센터 업데이트 소식도 좀 들어야 하기에 살짝 업데이트 소식을 좀 듣고 마무리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시소 얘기가 참 감동인데 이게 또 감동 파괴하는 얘기 할지 모르겠네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그동안 어땠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지금 아무튼 여름방학이 된다는 거는 네. 우리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이제 한숨 나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챌린지가 많이 되죠. 맞죠.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몇 년 전에 시작된 소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신청을 통해서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소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자체를 주중에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론 저희 리저널 센터 그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몇 가지 프로그램 예를 잠깐 알려드리고 네. 여름에 사실은 이미 여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찾기는 쉽진 않으시지만은 이런 걸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내년 여름을 준비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각자 지역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 모색하신 데 도움이 되라고 몇 가지 프로그램 일단 소개해드리려 그래요. 네. 저희 지역에 그 칼폴리 캘리포니아 스테인 유니버시티 시스템에 있는 칼폴리 포모나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럴 디벨롭먼트 클리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웹사이트에다 칼폴리 모럴 클리닉 그냥 하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자녀분들의 그 발달장애 갖고 있는 분들의 모로 스킬 그러니까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 함양이나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비용은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이 또 이게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또 리저널 센터랑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어빌리티 퍼스트라고 여러 군데 그 지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파산에도 있고 제가 있는 뭐 저기 친힐스 아니라 그 인디안 힐스 쪽에 클레어몬트 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빌리티 퍼스트 영어로 된 걸 해가지고요 찾아보시면은 아주 좋은 소셜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PCDA 이름에도 P 파사데나가 들어가 있듯이 파사데나에 있는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것도 여러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즈볼 아쿠아틱스라 그래서 로즈볼 그 경기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 바로 근처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특화된 서비스를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도 한번 여름에 또 수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아이는 벌써 25살인데 무슨 학년기 얘기야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성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름 때 소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캠핑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데 보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은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리저널 센터 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스피트 뭐 돌봄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데이 케어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레스피스는 부모님 좀 쉬시더라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베이비시터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보통은 인홈 레스피스라서 집에서 드리는 서비스인데 그거 말고 아웃 오브 홈 레스피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4일 또는 21일 1년에 맥시멈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한국을 방문하면 좋은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만 방문하시게 된다든지 네. 누군가 24시간 케어를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될 때 FH, Family Home Agency나 아니면 성인 경우에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룹홈이라는데 거기는 미리 선정하시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짧은 기간 동안에 아웃 오브 홈 집에서 나서 거기서 잠시 머무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웃 오브 홈 레스피시라는 것도 있는데 거의 많이 잘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아시면은 그래도 예. 필요할 때 생각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궁금하시면은 늘 그렇듯이 저에게 909-710-8815 번호로 텍스트나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제 이메일 abyun@sgprc.org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또 아는 만큼 또 필요한 만큼 또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무리를 갑자기 해야 돼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부에나팟 가시면 꼭 이 맛있는 커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소 빈센 커피 꼭 가셔서 저도 가서 커피 마시고 후기 남겨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이야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